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뭘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켰냐면, 앞에 보이시는 거 있죠? 예,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켰어요. 실은 이제 제가 어제 그 영상 이제 안 올렸거든요. 앞에 이 영상 올려놓은 게몇개 있어가지고, 예, 다 편집해놔서 이미 올려놓고, 오늘 영상 올릴 건데, 제이 영상 제가 얘기해도 이게 나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그 영상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나중에 올라가는 거라. 예, 오늘은 이제 앞에 보이는 거 소개해드리려고요.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왕갈비 통닭 볶음면이라고, 예, 삼양에서 나온 거고요. 어쨌든 달콤 짭짤한 이제, 예,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저희 동생이 이제 같이 먹자고 저녁에 이제 한사 왔어요. 이제 집 앞에 슈퍼에 샀는데 1,300원 주고 샀거든요. 지금 원래 비닐이 이제 원래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먹기 전에 촬영할 거냐 물어봐가지고 이제 촬영한다고 하니까 이제 비닐 잠깐만 비닐을 벗겨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준 거예요, 동생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있죠. 뭐 어쨌든 대부분 많아요. 어쨌든 간에 저 이런 건 저도 아직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맛인지 다른 건다 먹어봤는데, 예, 여러분 어쨌든 한번 이제 기회 되시면 한번 사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이제 저는 저희 동생이 이제 집 앞에 슈퍼에서 이제 1,300원 주선 거라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거는 인터넷 사는 게좀좀 낫겠죠.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거는, 담꾸묵떡. 뭐야, 원래 가격은 1980원인데, 총견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내일이 아니라, 이제 모레 토요일까지라고, 오늘 11일이잖아요. 어쨌든 토요일까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반값에, 990원에 14개 주는 거. 예, 칼로리는 총, 952칼로리고요. 칼로리이고요. 어쨌든 이제 네. 국산 꿀사용 뭐 밤꿀 토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들었는지 보실까요? 네, 거의 다 얼마 다 들었네요. 이게 먹는 방법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게 후라이팬에다 먹을 수도 있고, 토스터기에 넣어서 살짝 먹을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먹을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 저렴한 거 이제 할인하는 거, 유통기한이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오늘 말고, 이제 내일 말고, 모레까지다. 그 모레까지면 무조건 사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레까지면은, 바로 먹으실 거면은, 이제 지금 봐주실 거면은 차라리 이제, 유통기한 이제 제품, 예, 그거 하냐는 그게 훨씬 저렴할 수도 있어요. 바로 드실 거면은. 좀 만약에 놔두고 드실 거면은, 유통기한 좀, 긴 걸로, 좀, 예, 좀 있는 걸 사면 되는데, 바로 드실 거면은, 이제 유통기한 좀 짧은 걸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저희 엄마랑 이제 엄마가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같이 먹으려고 산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맛새우칩이라는 이제 새우맛 과자인데요. 이제 어제 이거 산 건데 이게 2019년 8월 6일까지인데 이거는 유통기한이 아예 남았는데 이제 어제 홈플러스 가니까 좀 확인을 하더라고요. 이게 새우 크래커, 뭐, 새우맛 치즈는 새우 14.3%, 0.4%, 시즈닝은 조금밖에 안 되어있고, 새우는 14% 이상 되어있거든요. 어제 이제 산 건데, 심플러스 제품이죠. 이거 자체가 원래. 심플러 자체의 제품이죠. 어쨌든 간에, 심플러스 새우칩. 예, 네, 뭐, 어쨌든 심플러스 제품이고요.
예, 전분 새우, 뭐, 케나, 뭐, 소금. 예, 웬만해서 다 들어있는데. 이게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거 한 봉지가 470원인가요? 95g짜리인데. 495칼로리거든요. 거의 밥, 한 공기 하고 이제 3분의 1 정도인가요? 뭐, 어쨌든 간에. 한 공기가 이제 300칼로리니까 그거 하고 이제 약간 반 정도? 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 공기 반 정도. 한 공기 반 정도 칼로리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 한 공기 470원 정도 샀어요. 원래는 470원이 아니고, 원래는 아마, 900 얼마 정도? 940원이나 뭐 950원. 예, 1000원 정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 정도 사이즈 산다 해도. 네, 어제 가니까 이제 저렴해가지고, 제가 네 봉지 사와가지고, 어제 이제 엄마하고 이제 동생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두 봉지 나눠 먹고, 한 봉지는 이제 엄마가 가져가셨는데, 가지고 가셨다가 아빠한테 뺏긴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간에, 주고 이제 한 봉지 남은 거죠. 어제 네 봉지 1880원 주고 산것 같아요. 꽤 많이. 저 가끔씩 이렇게 유통기한 좀 남아가지고 저렴한 거 있으면 저 그런 거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녹차 아이스크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녹차 아이스크림은 제가 오늘 사온 건데, 예, 원래 2,0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네요. 녹차 아이스크림, 제주 녹차 맛 1.6%. 잘안 보이네, 또. 1.6% 아이스크림 냉동이고 또 이래요. 이게 너무 차가워서 그런가? 474mg이고 805칼로리네요. 805칼로리다. 밥두 공기 하고 또 거의 밥두 공기 반이네요. 예, 네, 그 정도 되네요. 이게 좀 너무 안 보인다. 이게 냉동실에 있던 걸 제가 갖고 있던 거라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유지방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씨.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설탕, 뭐 가공 버터, 유크림, 제주 녹차 보면은 이제 제주 건가요? 국산 1.6% 약간 조금 들어갔네요. 롯데푸드 1,000원입니다. 예, 좀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원래 2,000원짜리인데 얼음 내가지고 제주 일자가 2018년 4월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만든 건데 보통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자체가 없잖아요. 원래 제가 이건 아이스크림에는 원래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이제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 왠지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아이스크림 자체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4월달에 만들었으니까 예, 한 1년 정도 됐네요. 만든 지 1년 가까이 돼가네요. 어쨌든 간에 제조 일자는 아이스크림에 제조 일자는 표시되어 있는 건 알지만 저도 유통기한이 예,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다른 이제 뭐 과자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빵 같은 데는 다 유통기한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에만 예, 유통기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왠진 모르겠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요. 이게 뭐 표기 대상에서 뭐 이제 해당이 안 된다거나 뭐 그게 이제 그래서 찍고 있어. 예,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영상, 동생이 영상 다 찍었냐고 물어보네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2,000원짜리인데 1,000원 주고, 롯데마트에 산 거예요. 두통 사오긴 했는데, 이제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일단 두통 사오긴 해봤어요. 나중에 한번 먹어보려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잘 지내셨죠? 그동안, 이제 제가 영상. 진짜. 파파님의 이제 ASMR, 엔서 파파님의 ASMR 이제 그 치과 영상 100만 뷰 진짜 축하드리고요. 진짜 엔서 파파님 진짜 축하드려요. 저 진짜 고맙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진짜 엔서 파파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진짜 항상 응원되는 이제 말 한마디 해주시고.
힘내라고 항상 이제 막 다독여 주시고 그러니까 다들 다 그게 좋아서 이제 랜선 아빠를 다들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어쨌든 이제 아빠 항상 랜선 아빠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저 언젠가는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한번 이제 기대해 볼게요. 저도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일단은 예, 일해서 돈좀 벌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은 또 뭘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셔도 괜찮고요.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이제 할수 있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바이요. 안녕.